자,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저요? 네, 앉아보세요. 자, 이렇게 앉으라고 한 이유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콘텐츠가 있습니다. 에? 새로운 콘텐츠요? 자, 일단 받으시고요. 자, 받으시고. 뭐야 이거? 자, 지금부터 네. 제공해드릴 짜장면을 네.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콘텐츠가 짜장면 먹는 게 새로운 콘텐츠라고요 지금? 야, 드세요, 드세요. 오케이. 아니, JJ가 먹방을 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혀 새롭지 않은 친숙한 그냥 그건데. 아, 또 간짜장이네요. 이거 불었는데? 난리 났는데 이거? 아, 잠깐만. 이런 걸 하실 거면 짜장면을 시키자마자 불러야지. 본인들 식사는 다 하시고. 어,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거는 간짜장이라. 싹싹 긁으세요, 싹싹. 고춧가루나 뭐 그런 건 좀 없습니까? 제공해드린 요리만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요? 네. 고춧가루도 없이요?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오, 맛이 어때요? 네? 짜장면 맛이죠. 미지근할 때 먹는 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 짜장면을 좀 아껴 먹어야 될 거예요. 응? 짜장면 아껴 먹어야 될 거예요. 뭔데요? 네? 아껴 먹어야 될 거예요. 룰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급하게 먹으니까 좀 천천히 먹으라고. 내가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요, 여러분. 천천히 먹을게요. 그렇게 할 건데. 아, 뭔데? 뭐? 단무지도 아껴 먹는 게. 그런 게 없어. 자, 이쯤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일 콘텐츠의 이름은 JJ의 새끼새끼입니다. JJ의 새끼새끼요? 새끼새끼. 규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번 촬영을 시작할 때마다 오늘 짜장면을 요리로 드린 것처럼 드릴 건데요. 드린 요리를 맛있게 먹으면 돼요. 단, 삼시 세끼를 그 요리 하나만 가지고 버텨야 합니다. 짜장면 하나로 세끼를 버텨야 돼요. 이거 하나로요? 네. 그래서 아껴 먹으라고 한 거고요. 네? 네. 그 요리를 가지고 세끼 모두 다른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네? 자, 대신 아니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걸로 세끼를 뭐 요리? 요리. 메인 요리의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드셔야 하는 콘텐츠예요. 아, 그렇죠. 짜장면을 이용해서 다른 요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먹는다? 오늘 짜장면을 드렸으니까 짜장면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가는 콘텐츠입니다. 재료를? 이게 재료라고? 아,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것만 갖다가 조금씩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왜? 쉽게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짜장면을 다 먹고 네. 소스를 남겼다가 다른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요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새끼를 먹으라고요? 새끼를. 두 끼만 먹고 싶으면 어떡해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뭐 그러게 어딨어? 아니 근데 면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밖에 안 남는데 얘네로 무슨 요리를 해? 그러니까 메인 요리의 재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면 어떤 재료를 추가해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다른 재료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조금 희망이 보이는데 새끼면 하루 종일 촬영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새끼예요? 새끼. 두끼두끼로 하지. 그럼 이것도 요리에 써도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새끼요? 밥을 세 번을 먹으면 일단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먹는 거 한 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 거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한 세네 개 있는데 진짜 고민 많이 할 줄 알았죠. 솔직히 저 이런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저 요리도 자주 해 먹고. 일단은 첫 번째는 소스의 양을 좀 불려야 돼요. 그게 오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새끼를 다 먹으려면. 어? 춘장 사다가 짜장을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짜장의 주 원료인 춘장을 더 첨가하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아, 어떻게든 이걸 활용해서 다른 요리처럼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지. 그럼 얘는요? 얘 춘장은?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단무지 안 남았어요 아까? 이거까지는 봐주시는 건가요? 짜장이 불었으니까 그것까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거까지만 딱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누구 아이디어군요? 회의할 때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콘텐츠를요? 네. 내가? 네. 그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그냥? 그 지나간 걸 잡았는데. 짜장 소스를 재활용을 하려면 이런 면발이 없어야 돼. 면발이 불어갖고 중간에 먹으면은 밀가루 으스러지는 거 막 느껴지고 되게 기분이 괜히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짜장 소스를
만드는 장소는 상관없는 거죠? 집에 가서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소화는 시켜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현재 시각 7시 42분 저녁입니다. 저는 원래 근데 두 끼밖에 안 먹는데. 자, 그러면은 같이 저녁 먹으러 갑시다. 저녁 먹고 야식까지 먹을게요, 오늘. 저녁을 만들어 먹어볼까? 이거 탕수육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아, 네. 아, 이번에 먹을 음식은 짜장떡볶이를 먹을 건데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짜장떡볶이.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사실 재료도 떡 오므만 사도 돼. 근데 첫 편이라 좀 쉬운 건지 모르겠는데 짜장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쌀이냐 밀이냐. 짜장면이 밀가루였으니까 이번엔 쌀. 어묵은 사각, 제일 싼 거 1,000원짜리. 고추장만 사면 돼. 오, 딱 있어. 이걸로 떡볶이를 해 먹으면 되죠. 별거 없습니다. 물, 어! 아, 떡 두 개 사망.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을 40분 이상만 불려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 요거. 약한 불 딱 해놓고. 요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춘장 요걸로 짜장의 양을 키울 겁니다, 지금부터. 와, 이거 씨. 오! 얼마 안 나와. 큰일 났다. 이 양파에 묻은 이. 아, 진짜 얼마 안 나온다. 이걸로. 될라나? 단무지로 춘장 씻어서. 어, 조금 됐어, 조금 됐어. 오케이. 이거 하나도 안 먹어. 좋아, 좋아. 아이씨, 그것도 없어. 춘장아, 아직 튀지 마, 아직 튀지 마, 아직 튀지 마. 한 숟갈도 안 돼. 원래는 춘장을 좀 많이 붓고 약간 좀 거품 생길 때처럼 튀겨주면 되거든요? 아, 춘장 좀 많이 달라 그럴 걸.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뭘 알았어야지. 이 정도면 근데 지금 거품 나거든요. 양이 적어서 또 금방 됐나봐. 자, 그러면은 키친타월로 기름만. 그렇죠, 춘장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춘장은 살았고 기름만 어느 정도 요렇게 흡수해주면 끝! 음식거리 하는 거냐 이거. 짜장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간짜장은 일반 짜장에 비해서는 물의 양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물 넣고선 전분 한 숟갈 딱 털어주면은 그게 짜장 소스가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나는 짜장 떡볶이를 해 먹을 거니까 고추장도 반 숟갈, 그다음에 청양고추가루 살짝 넣고 간장 살짝. 오, 매콤한 양 확 올라와. 지금 간도 괜찮을 거예요. 그 약간 불짜장 느낌 있죠? 거기다가 고추장에서 나는 찐득한 그 감칠맛이 같이 납니다. 자, 이건 다른 컨텐츠인데 리뷰를 하고 앉아있네. 전분을 하나, 요 정도만 넣으면 돼요. 요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찐득한 진짜 영락 없는 짜장 소스로 변신. 하, 미쳤다. 이거 떡볶이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자, 설탕은 여기다가 더 넣으면 됩니다. 이런 거는 다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야, 감으로. 그래서 일단 떡을 익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해부터 내가 이 컨텐츠를 하게 된다면은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사무실도. 아, 에어컨 켜면 되는구나. 딱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은 안 켜져요, 저거. 웃기지 마세요. 떡이 뜨거워질 동안 저는 시원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서 여기다가 이제 떡이랑 딱 넣고 볶으면 됩니다, 이제. 제가 뭐 간이 좀 뭐가 부족한가. 딱 맞아, 그냥. 딱이야 그냥. 이거 내가 길거리에서 만 원에 팔면 사 먹어. 이거 그대로 졸리면요 여러분, 짜장떡볶이입니다. 조금만 더 졸리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먹을 거는요, 자, 짜장떡볶이고요.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 다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이것도 다른 요리 또 해서 먹어야 돼요. 이걸로 양념 남겨야 돼. 컨텐츠 제목이 JJ 새끼 새끼. 아무튼 이해 가시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을 거야. 아까는 제가 밀가루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떡은 쌀떡으로 했어요. 어, 맛있어. 짜장 소스가 쫀득하게 그냥 잘 뱄어요 그냥. 와, 간짜장 소스에다가 그 여러분 짜장 만들 때 춘장 튀기는 거 알죠? 춘장 튀겨가지고 고추장이랑 고춧가루가 살짝씩 들어가서 떡볶이의 느낌도 있는데 그 짜장의 달콤한 감칠맛 있죠? 그게 같이 느껴지니까. 아, 이거 오늘 리뷰 컨텐츠가 아닌데? 아, 맛있다. 진짜 먹을만해요. 이거 짜장 재활용해서 만든 건데 드셔보시... 이거 제가 먹던 걸로 다시 만들어서 남한테 주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JJ 새끼 새끼 첫 번째 컨텐츠로 짜장이 된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짜장은 소스만 있으면은 뭐든 활용해서 요리해 먹을 수가 있거든. 이걸로 괜찮은 요리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재활용하기에 괜찮은 요리들? 먹다 남은 치킨? 군데리아처럼 햄버거에 소스를 짜장 소스로? 야, 군데리아는 딸기잼. 아이스크림이 짜장은 너나 먹어. 아, 무난한 건 볶음밥. 그래, 그러면은 첫 해니까 무난하게 갑시다. 단무지도 좀 썰어놓고 볶음밥을 만들어야겠다. 와, 맛있어.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소스 남은 거 이걸로 재활용을 해서 마지막 끼니를 먹어야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 저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뿅. 정리를 하고 집에. 어? 왜? 업무가 안 돼. 밤 11시 16분 이제 야식 먹을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메뉴는 첫 편은 무난하게 가야 돼요. 볶음밥에다가 이거 어묵 남은 것도 먹어야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 냉장고에 재료가 소시지 좋아 방금 이것도 쓸게요. 중국식 볶음밥은 파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살짝 말라 비틀어지긴 했는데 기름은 그래도 낼 수 있거든요. 단무지랑 아까 남은 양파, 당근, 계란, 비엔나 소세지, 마른 파. 거기다 어묵은 볶음밥에 안 넣고 따로 해서 먹을게요. 이렇게. 자, 볶음밥이니까 비엔나 소세지도 한 너댓 개만 썰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너댓 개만 썰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어, 두 개만 더 하자. 햄이 많아야 먹는데 사는 의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집어먹고. 자, 그 후다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중식은 파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너. 원래는 대파로 기름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집에 파가 없는 걸 어떻게 해? 뭐 대파 쪽파 다 쓰는 거지 뭐. 그냥 파기름 시원하게 활용하는 거죠. 튀기듯이 볶아줍니다. 어때요? 파 냄새 올라오죠? 고기 넣어주고. 아, 비엔나는 돌풍 없이 막 터질랑 말랑 하고 막 이래야지 맛있어. 이게 안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저 요리했었다니까요. 아, 저 치킨집 알바 생겼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방에서 가끔 일찍 끝나고 그러면은 막 요리도 해먹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뭐 쉽지. 이런 거는 진짜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쵸? 그, 그럴 줄 알았죠, 근데. 다음 컨텐츠에 복수해야지. 야채 이렇게 슥슥. 계란을 먼저 넣어줘요. 바로 이렇게 저어줘요. 그러면서 밥이 계란 굽기 전에 들어가. 어느 정도 섞여야 돼. 그렇지. 싹 투하를 해. 볶아버려. 굴소스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저 요것만 넣을게요. 간장 살짝. 맛소금 이 정도. 그리고 후추. 오케이. 눌러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묵? 자, 어묵은 그냥 그대로 꼬돌꼬돌하게만 그냥 살짝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전직 치킨집 알바생의 어묵 튀기는 실력은 과연 뭐 있냐 그냥 묻는 거지. 놓고서 그냥 기다리면 튀겨져요. A few moments later. 아, 딱 이 정도 좋아. 짜장이 메인인 거 맞죠? 그럼요, 짜장이 메인이죠. 아직까지 짜장이 나오질 않았어. 볶음밥 중국집에서 시켜가지고 짜장 소스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네, 아무도 못 먹어요. 같이 볶을 줄 알았지. 아, 같이 볶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소스 없이 먹었을 때랑 소스를 조금만 해서 먹었을 때랑 소스를 많이 해서 먹었을 때랑 맛이 다 다른데 다른 맛을 느껴야 돼요. 역시 먹방 유튜버.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팅을 할 시간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갖고 바로 뒤집어버려 그냥. 뜨거우면 짠! 나왔죠? 요런 거 두 장. 완성! 짠! JJ 새끼 새끼! 오늘의 마지막 요리는 나름대로 중국집 볶음밥! 그리고 아까 떡볶이에 넣으려고 했다가 까먹은 어묵 튀김을 같이 먹도록 할게요. 야, 이건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이게? 단무지가 신의 한 수입니다. 새콤한 게 아삭아삭 씹혀지면서 와우. 자, 이 어묵 튀김에 짜장 소스를 딱 올리는 거예요. 롤을 만들어 또아 이렇게 먹는 거죠.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어묵튀김이 그 살짝은 꼬들해진 어묵에서 짜장소스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칼한 걸 만나니까 또 괜찮네. 와, 이 비엔나 소세지의 포룩포룩한 식감도 너무 좋아. 오늘 JJ 새끼새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당황스러운 거 없고? 일단 짜장면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요리든 다른 재료랑 함께 같이 쓰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난한 요리로. 그럼 다음에 짜장면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복면가왕에 나온 사람 안 나오나요 또?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참고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직원 여러분들, 피디님들이 골라서 갑자기 이거 들이대야 재밌다고 오늘도 갑자기 들이댔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단무지가 들어있으니까 김치를 한 입을 안 먹고 밥을 다 먹어버렸네.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있으니까 짬뽕 국물이 생각이 안 나고 볶음밥을 다 먹어버렸네. 대단한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제일 새끼 제일 새끼